오늘은 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기술 수출로 히트를 쳤던 한미약품이 보니까는 지방간염 치료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전해주시죠. 네, 한미약품이 이제 머크에 기술 수출한 약품이 있는데요.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의 이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이 내년부터 꾸준히 들어와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제 한미약품의 이 메쉬 치료제 에피노페그투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 품목 허가 후에 2028년에 출시가 예상되는데 이후부터 이제 로열티, 판매 로열티까지 확보하면서 한 해 최대 9천억 원가량의 매출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질환에서 이제 치료제가 나오는 건데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 네, 이제 생소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네네. 사실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도 하고요. 이제 지방간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 지방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간에 지방이 점차 쌓여가지고 지방 비율이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 이제 지방간이 쉽게 생긴다고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이제 고칼로리 서구식 식단 뭐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 질환에 의해서 간염 지방간이 발생하는 것을 이 대사 이상 지방간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제 메쉬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내쉬 N을 썼거든요. N은 이제 비알콜성, 논 알콜릭 해가지고 NA 뭐 이렇게 내쉬라고 불렸는데 이 알콜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아무래도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존 말씀드린 논 알콜릭에서 메타볼릭 뭐 대사 쪽, 대사 이런 뜻으로 해서 MA로 단어가 좀 바뀌게 됐습니다. 이 메쉬의 경우에는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이제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에서 세계 최초로 메쉬 치료제를 허가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이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큰데 이제 메쉬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44%가량씩 성장해서 2026년엔 시장 규모가 34조 원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염. 저희 김진수 기자 이제 모시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무시무시한 또 질병을 사실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네. 그런 질병들과 관련한 치료제 이야기를 좀 자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미약품이 어떻게 매출을 좀 만드는 겁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이 이제 머크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2020년 8월 달에 이 에피노페그투타이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임상정보 공개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 머크가 지난해 6월 시작된 이 에피노페그투타이드 글로벌 임상 2비상의 사이트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제 목표 환자 수치인 300명 중 거의 뭐 200명가량을 거의 모집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한미약품과 머크가 맺은 계약 규모가 8억 7천만 달러, 총 8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료 1,400만 달러와 계약금 뭐 1,000만 달러 해가지고 총 2,400만 달러 수령한 상태고요. 이제 남은 8억 4천만 달러, 약 1조 원 이상인데 이건 남은 이제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머크의 개발 일정에 따라서 이제 한미약품이 수령하게 된 개념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머크의 연구개발 좀 일정을 살펴보면은 내년부터 추가적인 이제 마일스톤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은 계약금이 8억 4천만 달러. 1조 원 가량입니다. 한국 원화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언제부터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몇 차례 나눠서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한 번에 받는 건 아니고요. 여러 단계별로 이제 단계별 기술료라고 해서 이제 단계별로 개발이 되면서 점점 조금씩 확보하게 되는 금액인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임상 2비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 12월쯤 종료된 뒤 이제 2026년 1분기 내 결과 발표까지 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이제 한미약품은 머크로부터 이게 임상이 종료되는 경우에 한 400억 원가량의 매출을 마일스톤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머크가 이제 지난달 에피노페그투타이드 관련해서 이제 간경화 환자 대상 임상 2회 이상과
용량을 늘리는 임상 2회 이상 두 가지를 또 승인받아서 개시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또 추가적으로 또 마일스톤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증권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2033년까지 조금 뭐 아직 남아있긴 한데 2033년까지 에피노페그두타이드 관련해가지고 마일스톤을 꾸준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 마일스톤 400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엔 약 1000억 원, 2033년엔 4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금액뿐만이 아니라 보니까는 판매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판매에 따라서 이제 제약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또 돈이 있는데요. 이제 네. 판매 로열티라고 불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품목 허가 승인이 2027년, 그다음 판매가 2028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부터 이제 한미약품은 이 판매 로열티를 확보하면서 실적을 더 빠르게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약품과 머크의 계약이 사실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뭐 바이오업계나 증권업계에서는 약 15% 매출의 15%를 한미약품이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미약품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에피노페그두타이드 관련 판매 로열티는 출시 첫해인 2028년에 약 100억 원을 시작으로 이제 빠르게 증가해서 출시 5년 차인 2033년 같은 경우에는 4,500억 원 가량의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로열티와 이제 마일스톤까지 더한다면 2033년 이 한미약품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한 8,500억 원 가량까지도 올라가는 셈이고요. 아까 이제 메시 치료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판매 로열티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35년에는 판매 로열티만으로 9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미약품이 2033년에는 8,500억 원 가량 그리고 2035년에는 9천억 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가능하려면은 사실 이제 빠른 품목 허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 에피노페그두타이드 같은 경우에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뭐 굉장히 출시 시점도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질환 치료제 등 중요 분화 신약을 환자에게 조기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FDA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패스트트랙 FDA 같은 경우에 물질의 개발을 촉진하고 검토를 가속하기 위해 시행하는 절차인 만큼 상용화 시점은 빨라지고 한미약품의 실적도 더 빨리 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쪽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또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들 만나보고 가야 될 텐데 두 번째 기업은 바텍입니다. 치과와 관련된 기업이죠. 보니까는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상 최대 매출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데요. 올해 2분기부터 이제 매분기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에서 이제 지난해 약간 부진이 있었는데 이를 털고 사상 최대 매출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 확대뿐 아니라 이제 유럽까지 해가지고 선진국가에서 기존 제품을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좀 더 매출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매출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한데 지난 뭐 분기 그리고 지난해 부진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어땠습니까? 네, 이제 금융정보 업체나 뭐 전자공시 이런 거에 따르면은 바텍의 올해 2분기 예상 매출은 1,05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이제 전분기 매출 942억 원 대비 12%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바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말씀드린 대로 매분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바텍의 분기 매출을 좀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9,000억 원 초반대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1,000억 원 이상을 뭐 기록한 분기도 있었지만 다음 분기에 다시 조금 하락하면서 조금 왔다 갔다 퐁당퐁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꾸준히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제 연매출도 4,0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바텍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매 분기마다 1,000억 원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나올까요? 네, 이제 컨센서스에 따르면 바텍이 올해 2분기에 이제 1,055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분기에는 1,001억 원,
그다음 4분기에는 1,156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라서 매출 4천억 원의 벽을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이제 예상 매출 비교했을 때 올해 이제 4,152억 원에서 내년 4,472억 원, 2026년에 4,8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8% 가량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이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만큼 마음 편한 기업이 없는데 바텍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보니까 미국 매출이 높다고요? 네, 이제 바텍의 실적 상승은 역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에 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형 엑스레이 영상 촬영 제품이 판매 그리고 이머징 시장을 겨냥한 이제 보급형 제품 판매에 더해서 주력 상품이었던 그린엑스 12의 판매 점유율 확대 등이 이제 매출 상승을 이끌 전망인데요. 먼저 바텍의 매출 비중 1위이자 메인 타깃 국가인 미국에서는 지난해 새롭게 협력에 나선 유통사 헨리샤인을 통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헨리샤인 같은 경우에 미국 내 체인 형태의 치과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유통사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빠른 점유율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1분기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가량 증가했고요. 남미 지역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26% 이상 증가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이제 유통사와 협력을 더 강화해서 더 점유율도 높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북미 쪽 매출, 남미 쪽 매출도 모두 다 강력하게 두 자릿수의 성장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멘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경쟁력 있는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드렸던 기존 제품을 개선한 신형 제품 그린엑스 12 출시도 이제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그린엑스 12 같은 경우에 바텍의 주력 품목이자 베스트셀러 제품이었던 CT기기 스마트를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입니다. 스마트 같은 경우에 2016년 미국 시장에 출시됐는데 약 8년 만에 이제 미국 시장에 다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셈이고요. 이 그린엑스 제품군 같은 경우에 바텍의 저선량 프리미엄 제품 브랜드인데 뒤에 붙는 이제 앞서 그린엑스 12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뒤에 붙는 숫자가 엑스레이 촬영 영역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2, 16, 18 등이 있으며 그 숫자가 클수록 촬영 영역이 다양하다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치과에서도 이 장비를 도입할 때 뭐 당연히 18 뭐 이렇게 좀 비싸고 좋은 거 도입하면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치과 입장에서도 좀 경쟁력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가성비를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린엑스 12 모델 가장 가성비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현재까지 이제 스마트 장비 한 8년 됐으니까 이제 노후화가 좀 진행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린엑스 12로 많이 바꾸는 차례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장비가 그린엑스 12였네요. 보니까는 11, 16, 18이 있는데 그린엑스 12 출시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만나보고 왔고 보니까는 협력사를 통한 수익성 개선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이제 바텍 같은 경우에 계열사를 몇 군데 두고 있는데요. 그 계열사인 레이언스와 바텍 EMS, 이제 전에 바텍 ENG에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경쟁력도 높이고 수익률도 높이는 상황입니다. 바텍은 이제 제품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 계열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기술을 도입해서 더 좋은 제품을 신속하게 만들고 있고요. 계열사 간 부품 공급 등의 도움도 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자회사 레이언스를 통해서 영상 장비에 들어가는 디텍터와 제너레이터 등 장비 핵심 고가 부품을 받고 있고요. 바텍 EMX로부터는 이제 컬럼 등 주요 부품을 모듈 형태로 공급받으면서 단가를 낮춰 수익률도 높이는 상황입니다. 네, 단가를 낮춰서 수익률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바텍의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자면은 2021년에 19.3%, 2022년에 20.2%, 2023년에 16.7%로 평균 18.7%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국내 제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인 약 5%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라고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텍이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내재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 바텍의 경우에는 이제 영상 장비에 들어가는 디텍터, 제너레이터, 장비 핵심 고가 부품들을 계열사를 통해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수직화된 계열사 구조 등을 통해서 주요 부품 단가를 낮추고 효율적인 운영을 이뤄낸 것으로 뭐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바텍이 올해 매출 4천억 원
4천억 원 고지를 넘기고 지속적인 뭐 영업이익 등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는 바텍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